이제 드디어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 여름 한철은 수채화 그리느라고 바빴는데, 이제 가을부터는 유화를 해야죠. 근데 유화는 왜 가을서부터 하려고 했냐면은, 여름철엔 에어컨을 틀고 있어가지고 이 창문을 열 수가 없어요. 이 유화는 약간의 그 핸디캡이 있거든요. 유화의 그 기름 냄새가 있기 때문에, 뭐 조금씩 하는 건 상관없지만, 뭐 100호짜리라든가 뭐 이렇게 좀큰 거를 한다거나 물감을 좀이 갠다거나 할때그 희석제를 섞는다거나 할때그 린시드 기름 냄새, 또 희석제 그 테레핀이라고 있는데 그 송진 냄새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하려면은 가끔씩 환기를 좀 많이 시켜줘야 되거든요.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면서 제가 쓰고 있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 그 여러분들이 이 눈여겨볼 만한 것들을 제가 모아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대로 제가 그 캔버스에 뭐 흰색을 좀 발라가지고 색을 한번 써가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쓰는 방법은 일단 그이 브랜딩을 갖다가 직접 캔버스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임파스토로 올리긴 올리는데, 임파스토라는 말은 이 겹겹이 층층이 올린다라는 그런 이태리 말인데, 이탈리아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은 유화를 쫑쫑쫑쫑 하면서 이렇게 옆에 거하고 이렇게 좀 브랜딩을 계속 하면서 뭐이 작업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좀 말려가면서도 하고, 왜냐면 말려가면은 이제 그 밑에 그뭐 이렇게 좀이좀 중간면을 만든다거나 할때 약간 그거보다 좀 얇게 한다거나 이러면은 그 표현이 가능하거든요. 오늘 쓸 물감을 소개하자면은, 일단은 화이트는 그 성네리에르, 샤넬리에라고 하죠, 보통. 샤넬리에에서 나오는 그 화이트. 이뭐 보면은 이 여기 이제 리브 과쉬라고 써 있는데, 이 오일 컬러라고 써 있잖아요. 이건 이제 확인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 어떤 물감이 수채화 물감이나 아크릭하고 섞이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 여기 보면 블랑드 티탄이라고 써 있죠. 티타늄 화이트예요. 말하자면 영어로 그 티타늄 화이트하고, 그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이 옐로우 계통이 이 샤넬리에가 좋으니까 샤넬리에 옐로우하고, 샤넬리에도 마찬가지로 그500 이게 39번, 이건 116번인데, 뭐 이런 거는 뭐 여러분들이 중요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이걸 사서 하실 분들은 별로 안 계실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나머지 세 개, 바이올렛하고 그다음에 레드 계열에서 이제 이것도 제가 이제 그잘안 쓰던 거였는데 좀 써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이 레크라고 해가지고 약간 좀이 진한 빨강색이에요. 그러니까 진한 빨강색하고 이 바이올렛하고 좀 섞어가지고 마젠타를 만들어서 쓰면 좋은데, 일단은 그냥 그 루프랑에서 나오는 그냥 그이 마젠타하고 쓸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외제라고 해가지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이 우리 국산 중에서 알파에서 나오는 이거는 신안에서 나온 거거든요. 요즘 신안이 좀 약간 좀 무슨 일이 있는지 자꾸 좀 쇠퇴하는 기분이 좀 드는데, 신안 물감이 예전에는 괜찮았거든요. 신안 물감 중에서 로즈 바이올렛이라고 있어요. 이 바이올렛을 쓰면은 그 의아리 그릴 때 굉장히 예쁘거든요, 색이.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에메랄드 그린. 에메랄드 그린이 두 종류가 나와요. 하나는 약간 디프하고, 이 알파에서 나온 거는 약간 좀 맑고 그런 거거든요. 그거를 두 개를 해서 이제 이파리를 처리할 거고, 이그 신안이나 알파나 뭐 이런 우리 국내 제품 중에서도 이 레몬 옐로우가 상당히 또 좋거든요. 이 레몬 옐로우, 지금 여기 보면은 이 물감이 이렇게 지저분하잖아요. 이렇게 그 오일들이 여기 이제
이 착색제나 이거 뭐 이런 것들이 이 린시드 뭐 이런 계통이 제일 많죠. 이 흘러내린단 말이에요. 자꾸 이제 여기서 삐집고 나와가지고 어떤 거는 이제 마개를 제가 안 썼으니까 그 마개 때문에 마개가 없어서 흘러내리는 것도 있지만 마개가 있어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여기서 자꾸 숙성이 되면서 이 뱉어낸다고 이 일종의 이제 린시드나 뭐 이런 걸 이 같이 쓴 건데 이걸 뱉어낸다고 이게 뱉어낸다고 해가지고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이게 숙성되면 굉장히 좋거든요. 오히려 딱딱해지지만 않으면 돼요. 튜브가 그래서 저는 이런 오히려 이렇게 좀 그 지저분해지면서 뭐가 나온 거를 좋아하거든요. 오히려 이렇게 나오려면은 한 5, 6년 지나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10년 숙성된 거는 더 제가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저는 기름을 많이 안 섞고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이 본연의 색이 싹 나왔을 때 굉장히 예쁘거든요. 그런 걸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그걸 쓸 거고 일단 티탄 화이트가 제일 중요해요. 바닥색을 칠할 거니까 티탄 화이트를 써서 바닥을 칠한 다음에 바닥을 칠할 때는 그 유화붓 어제 그 만들었던 그 유화붓을 쓸 거예요. 이 디지털 붓인데 부채살의 디지털 붓이죠. 저는 유화용을 그렇게 뭐 그 이렇게 좀 낡은 붓을 많이 쓰거든요. 왜냐면 유화는 어차피 기름에 빨아야 되거든요. 이 희석 요즘은 이제 석유도 그 세정을 잘 할 수 있게끔 이제 정제된 거를 이제 전용으로 팔거든요. 화방에서 이제 그걸 쓰는데 예전에는 그냥 석유에다 빨았다고. 그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부드러운 모필 붓을 쓸 거고 그다음에 디지털 붓 둥근 붓을 좀 쓸 거예요. 이 둥근 붓은 왜냐면 이게 힘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 그림을 그릴 때 힘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 둥근 붓을 쓸 거고 이렇게 해서 이제 준비를 오늘 해서 이제 할 거예요. 이 러프랑 파인 그 바이올렛이 어떤 색이 나오냐면 화이트하고 섞이면 이런 색이 나오거든요. 굉장히 예쁜 색이라 제가 그냥 원액을 그대로 화이트 바탕에 비벼가면서 이제 그림을 그릴 거거든요. 원래 이제 바닥을 칠할 때 제가 제일 많이 쓰던 그 바닥재로 쓰던 게 이 지금 루프랑에서 나오는 루브르 이 이제 깡통에 든 이런 거를 썼는데 이게 이제 장기간 보관하다 보니까 이 플라스틱이 깨졌어요. 깨져가지고 위에가 살짝 굳었거든요. 굳어도 이 손이 들어갈 정도니까 다시 빼내가지고 약간의 그 이 희석제를 섞어서 또 나이핑으로 약간 그 뭐 치대가지고 쓰면 되거든요. 그 예전에 하던 이 500mg을 좀 많이 사가지고 계속 이런 바닥을 칠해왔거든요. 이 지금 이 바닥은 다 이 루프랑으로 칠한 거죠. 일단은 유화 물감을 그 바닥에 칠할 건데요. 일단 화이트를 이 시넬리에르 하여튼 이 불어로는 이제 성네리에라고 하는데 이 회사가 그 지금 그 파리 오르세 미술관 바로 그 세느 강변 세느 아 고슈죠. 그 강변에 이렇게 있는 다리거든요. 루블 건너편에. 굉장히 오래된 그 물감 회사인데 화방이에요. 화방에서 이게 자기네 생산품을 만들어요. 이 유명한 거는 이제 이 시넬리에르 이 오일 파스텔이 굉장히 유명하죠. 이 회사가 이제 이 회사에서 만든 그 오일 컬러인데 이 티탄 화이트예요. 티탄 화이트를 오늘 써볼게요. 바닥은 제가 일부러 여기에 써도 괜찮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이 다이소에서 파는 뭐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캔버스를 한번 써볼게요. 이 반드시 좋은 캔버스에다가 뭐 한다는 그 자체를 그 저는 선호하는 편이지만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이제 화이트 물감을 푸른 다음에 어제 만들어 놓은 붓으로 얘를 이제 펴가지고 여기 보면 이 약간 자죽이 남잖아요. 이렇게 자죽을 남기면서 이 전체적으로 도포를 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이
브랜딩 기법을 써가지고 임파스토와 브랜딩 기법을 써가지고 야생화를 그릴 거거든요. 일단 칠해볼게요. 뭐 칠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물론 이제 넓은 면에다가 칠하려면은 이 붓 자체가 좀 커야 되겠죠. 여기 그 이 밑에가 지금 약간 보라색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하는 요 요렇게 해서 색이 나오는 거를 갖다 이제 그렌징 한다고 하는데 그 기법은 오늘은 안 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또 나중에 제가 다른 그거 할 때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 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펴서 바른 다음에 지금은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없애게 깨끗하게 제가 할 거거든요. 그 대신 그 어제 만들어 놓은 붓이 그 가위로 잘라가지고 제가 그 길고 짧은 걸 많이 조절을 했잖아요. 이제 그렇게 한 이유는 이 여기에 이제 그 터치의 그 감을 좋게 하기 이제 일률적으로 한번 쭉 내줘 볼게요. 이렇게 했을 때 결이 생긴다고. 이 결을 생기게 하기 위해 가지고 제가 그렇게 한 거거든요. 이 간혹가다 이런 거 생기잖아요. 물감 이렇게 좀 자주기 생기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내버려 둬도 돼요. 괜히 그런 거 만지다가 또 물론 그거를 없애서 하는 방법도 있죠. 이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터치를 하다 보니까 이쪽이 좀 얇아지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반대로 좀 뒤집어서 하면은 괜찮겠죠? 자, 여기서 다시 오른쪽으로 한번 줄게요. 방향을. 여기에 지금 아직 많이 묻어 있잖아요. 이런 거는 이제 바닥에 좀 해가지고 터칭을 해서 이 골을 만드는 거예요. 말하자면. 지금 현재는 이게 기름을 제가 안 쓴 거예요. 그냥 유화물감 그 자체를만 가지고 한 거란 말이에요. 지금은 제가 이제 좌측에서 오른쪽으로 이제 그 터치를 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 터치가 너무 둥글게 나오면 안 되니까 여기서 이제 신경을 써가지고 똑바르게 할 필요는 없지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터치가 좀 골고루 나왔을 때 이제 멈추는 거죠. 자, 일단 멈추겠습니다. 그러면 옆에 이렇게 잘 보시면 오돌도돌 이렇게 쭉 나와 있잖아요. 이 자체도 그냥 그대로 말리는 게 좋아요. 괜히 이렇게 손을 또 너무 많이 대면은 이 별로야 또. 이 오늘의 이 제가 하는 이 기법 중에 포인트는 원터치예요. 그러니까 원터치를 줘서 그림을 그릴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니까 거기다가 포커스를 맞출게요. 여기 굉장히 거칠게 이렇게 묻어 있죠? 이 자체조차도 그냥 살리는 사람이 있고 없애는 사람이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없앤다고 또 여기를 이 깎아내면은 이 옆에서 넘어가는 면이 자연스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냥 둘게요. 이 다른 이 사면이 다 자연스럽게 가도록 놔두는 게 또 이게 좋거든요. 반드시는 아닙니다. 그냥 그건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셔도 되는 거고요. 일단은 하얀 바탕에다가 하얀 오일 그 물감을 써가지고 제가 올렸단 말이에요. 벌써 이제 손에 막 묻죠. 이런 거를 잘해야 돼. 진짜 오늘은 제가 급하게 하지 말고 천천히 할게요. 이 급하면은 이 뭐든지 이렇게 다 그 시행착오가 있어가지고 안 돼요. 그냥 천천히 하는 게 좋아. 오늘은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물감을 짜볼게요. 이 오른손에 물감을 묻히면 안 돼가지고 오늘은 뭐 영상을 찍느라고 제가 깔끔 떨고 있는 거지만 딴 때는 뭐 안 그러죠. 오늘 쓸 양의 분량만큼만 제가 여기다 짜겠습니다. 이 뭐 이 유화물감이 다루기는 어려워도 이 또 이런 것도 재미라고 생각해야 되거든요. 이 지저분하다고 해가지고 안 하면은 못하는 거죠, 뭐. 자, 이제 바이올렛도 한번 짜고 이 사실 장갑 끼고 해야 되는데 이 카메라를 만져가지고 그래서 손 닦고 와야 될 것 같아요. 좀 이따가. 와, 아직도 여름이라 이게 막 녹아내립니다. 그래서 가을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너무 온도가 뜨거우면은 유화는
별로더라고. 그래서 가을에 하는 게 좋은데 봄하고 가을이 제일 좋죠. 요즘은 겨울도 따뜻하니까 겨울에 해도 되고. 지금 막 그 아직도 더워요. 더워서 물감이 이 많이 좀 녹아 있어. 온도에 따라서 또 이게 민감하거든요. 오늘의 중요한 의아리 색을 내려면 제일 중요한 색은 마젠타가 되겠어요. 마젠타도 짜놓고. 물감이 묽다고. 마젠타는 이쪽에 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젠타들 많이 있을 것 같으니까 조금만 더. 이 물감이 이렇게 이게 산이 됐잖아요. 이 굳으면은 이렇게 다시 제가 으깨가지고 또 그 두꺼운 임파스토 할 때 쓰니까 또 간혹 구독자 선생님들께서 아우 저 비싼 물감을 저렇게 아무렇게나 막 쓰냐 뭐 이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더라고. 근데 저 아무렇게나 안 합니다. 자, 또 붉은색 카민 계열을 좀 짜놓고. 이 카민도 색이 참 요염한 색인데 어우 묽어요. 역시 그렇잖아도 묽은 기운이 센 색인데 이쪽에다가 이 오페라 핑크는 이거 잘 안 쓰는 건데 그래도 한번 어떻게 되나 굳혀 보는 것 보는 거죠 뭐. 이것도 이제 옐로우 계통을 좀 짜보고. 오늘 옐로우는 많이 쓸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수술 쪽에 좀 필요할 것 같아 가지고 옐로우도 좀 짜놓고. 오늘은 뭐 캔버스가 작으니까 조금씩만 짜도 될 것 같아요. 벌써 손에 엄청나게 묻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조차도 잘 제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면서 항상 깨끗할 수만은 없죠. 근데 수채화나 뭐 이런 거에 비해서는 엄청 신경 써야 될 게 많죠. 자, 이제 에메랄드 그린을 짜가지고 오늘의 이파리하고 줄기를 그리려고 하니까 에메랄드 그린을 좀 많이 쓸 거예요. 오늘은 비리디안을 좀 삼가할게요. 비리디안이 채도가 좀 낮아가지고 이 약간 올리브 그린도 좀 짜고 싶은데 지금 못 찾아왔어요. 찾으러 가야 되니까. 그 에메랄드 그린이 두 가지인데 이 알파에서 나오는 색채는 어떤가 한번 볼까요? 오, 아직 이건 안 뜯었네. 이건 좀 다음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법 위주로 설명을 하니까 그 다음에 화이트를 좀 더 짜고 화이트를 좀 더 짜겠습니다. 화이트를 짜서 아까 그 바탕 칠했던 그 화이트거든요. 이거 조금만 짜놓겠습니다. 나중에 이 정리할 때 화이트가 좀 필요하거든. 자, 이 정도로 해놓고 이 에메랄드 그린 뚜껑이 있었네. 이 그림 그리다 보면 이 뚜껑도 다 놓쳐가지고 다 없어져요. 저절로. 찾으면 없어 원래. 이렇게 남은 물감들은 이렇게 헝겊에다가 다 해가지고 반드시 이렇게 보관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막 여기저기 막 묻어가지고 힘들어져요. 작업하기가. 자, 일단은 물감을 좀 짜놨습니다. 일단 카메라를 끄고 물감을 오늘 쓸 양 정도만 좀 짜놨는데 저 밑에 있는 건 다 굳은 거예요. 근데 저거는 제가 으깨가지고 또 제가 이 보광동 시리즈나 골목 시리즈 할 때 쓸 거니까 일단 물감을 찍어가지고 흐린 거부터 먼저 하나를 딱 그려놓고 그다음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붓 쓰는 거를 잘 보세요. 이게 붓이 여기서 이렇게 브랜딩을 싹 한 다음에 이렇게 하나 둘 셋 이 꽃잎이 다섯이거든요. 의아리가 넷 다섯 해주고 휴지에다가 다시 물감을 닦고 가운데 선을 갖다가 조금 놓아준다거나 다시 브랜딩을 해가지고 좀 만져주고 여기도 너무 세니까 만져주고 여기서 끝내야 된다고 여기서 더 만져가지고 쫄깃쫄깃하면요 이게 재미가 없어지는 거야 자 이거는 썼던 붓이니까 일단은 보류하고 이제 안 썼던 붓으로 이 꽃술이 약간 옐로우 계통이거든요 그러니까 옐로우를 찍어가지고 여기다가 살짝 놓는 거야 이것도 더 이상 손대면 안 돼 여기서 딱 끝나는 게 좋아요 좀 미적지근해도 일단은 끝나는 게 좋아요 이 자꾸 만지다 보면은 이 본의 아니게 자꾸 덫이 돼가지고 이 탁해지면서 안 이쁘거든요 이 그림의 특징은 이제 그런 걸 이용하는 거예요 원샷을 이용해서 하는 거예요 임파스토어긴 하지만 많이 묻히지 않고 자연스럽게 가져가겠다라는 뜻이에요 저는 그리고 이제 여기 의아리는 이제 줄기가 이렇게 있고 줄기가 약간 좀 갈색인데 이 겨울에 그 줄기가 딱딱하게 이제 그 겨울 자생 겨울에도 겨울나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아리는 기르다가 그런 거 막 잘라버리면 안 돼 그 다 살아있어요 그리고 이제 봄 되면 다시 거기서 또 이파리가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의아리가 사실 굉장히 강인한 꽃이에요 그 제가 좋아하는 꽃인데 일단은 이거는 정면에서 이렇게 본 거, 그 다음에 뒷면에서 본 거를 또 한번 그리자고요. 아까 쓰던 그 붓을 그대로 이용해가지고 다시 이제 묻혀서 자, 여기는 조금 더 흐리게 뒷면이니까 이렇게 브랜딩을 바닥에다 하면서 그러니까 이 꽃을 관찰할 때 이 꽃이 어느 쪽으로 이렇게 뒤집어져 있나 뭐 이런 것도 잘 관찰하는 게 중요하죠. 자, 그리고 옆면을 이제 하나 그리면은 저는 세 개 그리는 거를 추천드려요. 항상 저는 세 개를 거의 그리거든요. 아니, 이쯤에다가 이거 이제 옆면이야. 원샷으로 해야 돼요. 자, 옆면 물감색이 똑같지 않다 그런 거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그림이니까 내가 지금 그리고 있는 건 그림이죠 이게 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림은 그림답게 그리면 돼요 나 그림이에요 하고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림은 말을 해놓고 나니까 좀 우습긴 하지만 자 요 뒤에서 살짝 보이게끔 됐고 안터치로 이제 바닥에서 흰색이 우러나오면서 자꾸 브랜딩이 되죠 자 이제 뒤로 넘어가는 면이라고 치고 여기까지만 이제 붉은색을 사용하던 붓은 내려놓고 잠시 그 다음에 아까 옐로우로 찍었던 그 속살을 속에 있는 그 암술 수술 이런 걸 그리기 위해서 약간 좀 여기다가 찍어주고 여기까지 하면 꽃이 이미 괜찮게 된 거예요. 그럼 여기 이제 줄기가 막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줄기에서 이제 이파리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 이파리를 이제부터 이제 묘사를 해줘야 되는데 그 이파리를 그릴 때 이 붓을 지금 미리 썼던 그 붓은 잠시 내려놓고
그 붓은 안 쓸 거예요. 왜냐면 그 붓을 쓰면 오염이 되니까. 그 다음에 딴 붓을 쓸게요. 딴 붓을 써야 되는데, 딴 붓이 마땅한 게 없으니까 새 거를 해서 쓸게요. 자, 아까 준비했던 이 디지털 붓을, 이 처음에는 여기 악효가 묻어 있어 뻣뻣하겠죠. 근데 반드시 기름에다 넣을 필요 없어요. 그냥 털어서 쓰면 돼요. 이제 의아리 그 꽃을 잘 관찰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려주면 되는데, 반드시 초록색이어야 할까요? 반드시는 아니에요. 그 제가 이제 그것도 약간 그 아까 만들어 놓은 색하고 조합을 해가지고 가령 이파리를 제가 이렇게 막 비비잖아요. 거기다가 비비면서 이파리를 만들어 주고 있다고. 자, 이렇게 하나. 둘. 한 10개 정도 만들죠, 뭐. 아직 옐로우를 입히지는 않았어요. 옆에서 본 그 이파리의 모습. 세 개.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이파리들. 이거 완샷이어야 돼요. 자꾸 쫄깃거리면은 재미가 없다고. 이거는 연습을 부단히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걸 보시고 계속 연습을 하면은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냥 다 돼. 해보세요, 한번.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의아리의 이파리를 해주고 조금 더 잔 것도 만들어줘야 되니까 잔 거 이쯤에다가 이파리를 새로 여기서 이제 선이 나갈 거예요. 그런 것도 이제 생각을 해주고 이쪽도 흐리게 하나. 어디에다 뭐를 찍어줄 것인가는 자기 마음대로예요. 처음에는 그게 어눌하더라도 너무 격식에 맞춰서 하려고 하지 말고 그대로 그냥 하세요. 그 다음에 옐로우를 써가지고 약간 좀 여린 듯한 느낌을, 이것도 이제 이렇게 너무 손대면 안 되니까 원샷으로 이런 게 좀 칠을 했을 때 이렇게 좀 톡 튀어나왔잖아요. 그대로 두세요. 그것도 하나의 매력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여기도 약간 밝은 면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놔두고. 자, 지금 이 상태에서 내가 줄기를 그릴 거예요. 줄기를 그리는 걸 한번 잘 보세요. 일단 이 쓰던 붓은 남겨두고 다시 이제 새 붓을 하나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줄기를 그릴 거니까 좀 작은 거, 1호짜리 그 디지털 붓을 사용하도록 할게요. 붓은 아끼지 말아야 돼요. 이거 붓은 아끼라고 만든 게 아니에요. 쓰라고 만든 거지. 물론 이거를 사기 위해서 어느 정도 노력은 해야 되겠죠. 지금 그 밤색이 없으니까 아까 그 찍었던 그 색하고 옐로우 같은 거를 섞어 가지고 그 색을 만들게요. 일단은 조금 만들어서 아까 보라색 짜놓은 게 살짝 있으니까 이 정도면은 이제 줄기를 그려 나가야 되는데, 줄기가 위에서부터 내려오도록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하나. 그 다음에
다시 굵은 줄기가 내려간다고 생각하고 떨어지고 뭐 그림을 어렵게 배우신 분들은 너무 어렵게 그리지만 이 조차도 쉬운 건 아니에요. 쉬운 건 아니지만은 흉내낼 수는 있잖아요. 자, 이쪽으로 가야 되겠죠? 여기 뒷면에 약간 좀 진하게 해줄 때는 딱 해주고 이 보통 줄기들은 관찰을 잘 해보면은 그 어떤 식의 그 형태로 내려오냐면 줄기가 줄기를 의지하면서 자꾸 내려간다고 이런 식으로 줄기가 줄기를 의지하면서 자꾸 이런 식으로 이렇게 퍼진다고 그것도 이제 관찰을 하면은 그게 보인다고 그러니까 그거를 유심히 살펴보시면서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잔가지가 이렇게 내려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동글배기도 하나 그려주면서 내려가고 요 정도까지 하면 벌써 의아리의 모습이 아 저거는 그림인데 의아리다 근데 원샷으로 한 거네 어때요? 이쁘게 돼가고 있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거 그리는데 5분도 안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기획만 살짝 잘 해가지고 하면은 그림은 어려운 게 아니라고요. 자, 이 정도로 해놓고 여기서 손을 더 댈 것인가 말 것인가는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근데 저는 손을 안 댈 거예요. 여기서 끝낼 거라고. 여기에 들어간 그 기법은 별거 아니에요. 유화물감 흰 거 아까 풀어가지고 스크래치를 터치를 줬어요. 그러니까 골이 막 보이죠. 골골골골골골이 보인다고. 그 다음에 마젠타하고 약간 섞어가지고 붉은색도 살짝 섞고 해서 바닥을 문질렀더니 무슨 색이 나오죠? 핑크가 나오잖아. 그 의아리의 핑크색이 나오거든요. 의아리라는 꽃은 핑크도 있지만은 흰 꽃도 있고 아이보리도 있고 보라색도 있고 그래요. 근데 내가 그리는 거는 그림이잖아요. 그림은 내 맘대로야. 아 뭐 이렇게 생기게 그리겠다는데 누가 말리겠어요. 하지만 내가 뭘 보고 그렸냐 하면은 의아리를 보고 그렸단 말이에요. 관찰을 오래 하다 보면은 외울 수 있어요. 의아리의 형태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지금 여기에 그 임파스토 기법을 썼는데 물감이 엄청 많이 들었나요? 많이 든 거 아니죠. 그 다음에 힘이 많이 들었나요? 힘이 많이 안 들죠. 그다음에 냄새가 나나요? 거의 안 나요. 요 정도 하는데. 이렇게 해서 가볍게 즐길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물론 제가 이 인트로 처음에 이제 시작을 했을 때 나오던 그 화면들을 보면은 엄청 두껍게도 올리잖아요. 그거조차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 붓을 써가지고 물감을 많이 찍어갖고 퍽퍽 찍으면은 고후의 임파스토가 되는 거고 약간 쫑쫑쫑쫑 발라서 하면 고갱의 임파스토가 되는 거예요. 오랫동안 만지면은 눈이 나빠갖고 오랫동안 만지면은 모네처럼 그런 모네의 그 수련을 만들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각자마다 자기의 그게 있는 거라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딱 오늘 30분 분량 나올 거예요. 내일은 뭘 할 것인가는 좀 생각을 해볼게요. 꿀풀을 그릴 것인지 엉겅퀴를 그릴 것인지 한번 해볼게요. 야생화 시리즈니까. 다양하게 해가지고 제가 이 유화의 맛을 여러분들 가을맞이로 계속 보여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